한국 장로교회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10회 장로교회 날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남자 유도 대표팀을 만나봤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가 다음 세대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부흥과 교회 목회 전략이 논의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월요일 CTS 뉴스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장로교단의 화합과 민족 복음화, 대한민국의 복음 통일을 위해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나아가자라는 뜻 아래 장로교단들이 하나 된 사단법인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장로교회 날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상 기자입니다. 줄지어 들어오는 한국 장로교회 교단들의 깃발이 제10회 장로교회 날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한국 장로교회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장로교회의 기독교 본질 회복을 바라는 장로교단 총회장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첫 설교자로 나선 새해댕교회 소강성 목사는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쇠락한다며 장로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툼만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장로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진짜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는 아닌가? 우리 장로교회 날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에 진짜 냉철한 이러한 분석을 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기득권 싸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자 세중학교의 황덕영 목사는 민족과 세계의 뜻이 모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며 장로교회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이끌기 위한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세계 열방을 향한 청사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바로 창조적인 도전을 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도전.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창조적으로 도전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도전이 아니라 이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비전 선언식과 7대 실천 강령 낭독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장로교회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마을 목회 활성화를 큰 교단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4대 비전으로 장로교회 정체성 강화, 한국 기독교의 총연합 도모, 복음 통일을 위한 비전 70 사랑마을 네트워크, 개혁신앙으로 사회변화에 앞장설 청년운동가 육성 등을 선언했습니다. 민족복음화와 복음통일, 교회개혁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제기도 시간과 자랑스러운 장로교인 시상도 이어졌습니다. 목회 분야의 산정연교회 김관선 목사, 학술 분야의 숭실사이버대학교 노영상 박사, 복지 부문의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 문화 분야의 소리연구의 박인수 장로가 수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한국 장로교회, 우리 사회의 등불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 통일을 이끌기 위해 본질 회복과 개혁의 뜻을 모은 자리였습니다. CTS 뉴스 장현상입니다. 스포츠는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아시안게임 때 국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준 종목이 있죠. 바로 유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에 땀 흘리고 있는 남자 유도 대표팀을 만나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용인대학교 무도대학.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의 에미누마를 꺾고 금메달을 따낸 안바울 선수가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안 선수는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기도로 함께 응원해준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주님한테 맡기고 경기에 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마음도 편해지고 그리고 경기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우올림픽 은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제 안바울 선수에게 남은 건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안 선수는 부상을 당하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로 올림픽을 준비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하게 올림픽을 준비해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습니다.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쿄올림픽 때는 꼭 금메달을 따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조구함 선수. 조 선수는 목표했던 금메달을 따지 못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든다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트 위에서 예배드린다는 각오로 올림픽을 준비할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따서 여러 전 세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매일 일찍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대한민국 유도 대표팀 금호연 감독. 명성교회 안수집사인 금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유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온전히 매트 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상 없이 공유의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만큼 선수들 긴장하지 않고 자기 실력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들 열심히 하면 꼭 다 이루어주실 그만큼 다 실력을 발휘해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유도 대표팀. 2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로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 안에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복음화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숙제인데요. 더 많은 청소년들을 교회로 불러오고 기존의 기독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전국교회 60% 이상의 교회 학교가 붕괴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교단들도 교회 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를 개혁해야 할 주인공들인 만큼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고민해야 할 이때 학원 현장의 일선의 청소년 사역자들과 신학자들이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의 제19회 정기학술대회입니다. 청소년 사역자들은 학원 선교를 위해 먼저 일반 학교와 대안 학교 등 교육 현장에 대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가정예배, 학부모 기도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등 가족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있는 기관이 교회여서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이걸 제시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보루로 남겨진 것은 가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회 울타리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 교회 카페 등에 고용하는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또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교육장으로 오픈하거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준다고 전했습니다. 타 종교와 이단들이 학원 복음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교회와 교단 차원의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즉 고민과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신학대학원의 전문 학원 복음화 사역자 양성과 교회 간 다음 세대 사역 정보 공유,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부합하는 예배 속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회복 등을 들었습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을 백석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좀 한국 교계에 알렸으면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지금은 20군데를 넘어서, 지금은 지역을 넘어서 계속해서 인큐베이팅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에 우리 백석 교단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한국 교단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래를 위해 꼭 풀어야 할 학원 복음화라는 과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고민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요즘 교회 안에서 시니어를 위한 사역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니어 교회를 설립하고 그 노하우를 담은 책을 발간한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인데요. 그 북콘서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유리 기자입니다. 8년 전 65세 이상의 교인들로만 구성된 갈렙교회를 설립하고 시니어 사역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선한목자교회의 시니어 사역 노하우가 담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 교회를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실제로 현직 목회자들 또 우리 교인들이 시니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이 책과 또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그 시니어 세대들 그들의 문제, 그들의 관심,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또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교회들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50명의 목회자와 시니어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성 목사는 모든 의사결정과 재정이 독립된 갈렙교회는 시니어 세대를 피동적 위치에서 주체적 위치로 바꾸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와 선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며 끊임없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돕는 정도도 아니고 실제로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만드는 걸 매개체로 해서 현지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고 돕는 일을 시도하고 갈렙교회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인 가능성들이 있더라고요. 유 목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기쁨과 아픔과 보람이 지금을 위함임을 강조하며 천국 같은 교회는 천국과 가장 가까운 시니어 성도들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울 이유가 뭐 있어요? 여기서 뭘 더 이상 자랑할 게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바로 눈앞에 온 거라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이제 단계를 살아가는데 하나 꿈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가게 될 천국, 그 천국을 여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보자는 시니어를 향한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니어들을 다시금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CTS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올해 두 번째 CTS 위크를 다음 주에 한 주 동안 진행합니다. CTS 위크를 앞두고 CTS 뉴스는 이번 일주일 동안 CTS의 그동안의 사역을 조명해 볼 텐데요. 오늘은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CTS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봅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순수 복음 방송, 섬김과 나눔의 방송, 세계를 교구로 하는 방송 CTS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영상 선교의 최전방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CTS는 먼저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국 방방 곳곡을 복음 전파의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국내 20여 개 지사를 설립해 지역별 교계 소식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또 전국교회 유명 목회자들의 설교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사역의 연계는 한국교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도구가 됐습니다. CTS는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움직임도 발빠르게 실행했습니다. 2003년 북중미 지역 위성방송 송출을 시작으로 2004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북미, 남미 지역에도 위성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또 2007년부터는 해외 선교사 위성 수신기 보내기 운동으로 전 세계 34개국 600대 이상의 위성 안테나를 설치해 영상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필리핀, 독일, 네덜란드, 요르단, 미국, 호주 등 각 대륙별로 통신원을 파견해 세계 곳곳에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는 이에 더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유언을 따라 복음의 발걸음을 직접 옮겼습니다. 땅끝 마을과 증도, 낙도, 독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현장을 찾아 전했습니다. 세계 열방 땅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앞장서온 CTS. 23살의 청년이 돼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난 1일까지 인도네시아 피해 주민 3만 6천여 명을 구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피해 지역 4곳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월드비전은 지난 1일까지 3만 6,412명을 긴급 구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보호센터를 통해 어린이 2,774명을 돌봤으며 2,843명을 대상으로 식수위생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11,145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2,353명에게 태양광 랜턴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드비전은 인도네시아 구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4개 교회가 동참해 약 4,148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2018 정부 세종청사 추수감사 연합예배가 개최됩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립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합예배에서는 세종 하늘샘교회 김창원 목사가 설교를 전하며 이어 찬양과 말씀,
CTS 소년소녀 합창단과 부엉이 합창단의 특송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오는 16일 정부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한국구세군이 홈리스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3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는 서예와 도예,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으며 노숙인들의 삶의 이야기와 간증을 담은 그림 에세이도 함께 출간됐습니다. 구세군 서대문 사랑방 최선관 팀장은 노숙인들이 건강한 자활을 이루어 당당히 세상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 충북대학교가 한국국제협력단의 저개발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니카라과 교육부 소속 교수요원 25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합니다. 니카라과 ICT 기반 중등교사 역량 강화사업 차원의 이번 연수는 니카라과 교수요원들에게 한국의 교육발전 사례를 알리고 학교 현장을 방문하며 니카라과 현지 교육 발전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연수는 오는 13일까지 약 2주간 이어지며 내년 1월에 약 4주간의 제2차 연수가 니카라과 현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미랄 선교 합창단이 주최하는 2018 월드 미랄 찬양대 축제 후원의 밤이 뉴욕 대동 연회장에서 개최됐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이번 찬양대 축제에 참가하는 월드 미랄 선교 합창단과 뉴욕 초대교회 찬양대, 뮤지컬 히스 라이프의 주인공 랜디 브룩스가 나와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월드 미랄 찬양 대축제는 미랄 선교 합창단과 해외 찬양단이 함께 펼치는 국제적 찬양제로 지난 11월 4일 뉴욕 카네기홀 대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동순교회에서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찬양 예배는 강성훈, 김관호, 최혜진 씨 등 찬양 선교사들의 공연과 CTS 인터내셔널의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되기 후원 운동의 취지 설명, 신청서 작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동순교회 나경식 목사는 위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선교사를 지원하는 자도 선교사라며 어렵고 아픈 이웃을 돕는 나도 선교사 운동에 동참하면서 기쁨의 사역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가 대구 경북 홀리클럽과 함께 대구 제1교회에서 제19회 대구 성시화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예배에서 전주바울교회 원파련 원로 목사는 선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며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평화 통일, 대구의 성시화와 다음 세대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이날 집회 헌금 전액을 대구광역시 신체장애인단체에 전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경동지방회 2018 선교연합집회가 포항 갈보리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하나님, 교회,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라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아름다운 교회 김종포 목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맛을 잃었다며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착한 신앙인이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기침 경동지방의 소속 교회와 기관들이 연합해 이번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기도목회연구원이 세비전교회에서 제15회 포항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서울 장신대학교 김호경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배우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목회연구원은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대전 산성교회가 10월 한 달 동안 2018 커맨시를 진행했습니다. 목요 커맨시에서 강사로 나선 개그우먼 조회련 집사는 공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사랑으로 나를 택하셨다며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고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간증했습니다. 이어 산성교회 지성원 목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결단해서 모두가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리본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2018 커맨시 행사에는 건축가 유연준과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 등이 강사로 나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연회 본부에서 제22대 임재택 감독 시무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일정원교회 최승호 감독은 고독이 늘어난 사회에서 리더십을 갖춘 임재택 감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며 바른 신앙으로 잘 이끌어 하나 되는 남부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임재택 감독은 선배 감독님들이 잘 이끌어온 남부연회를 부흥시키고 건강한 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오는 11일 대전 열방교회에서 임재택 남부연회 감독 이취임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제1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의 전주 꿈꾸는 교회 박연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박연규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종에게 총동문회장이라는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며 한일장신대학교 동문들과 함께 섬김과 나눔의 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임원을 선출하고 총동문회의 발전 방안과 연합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사역개발연구협의회가 군산 옥구교회에서 창작 뮤직드라마 일사가고를 공연했습니다. 인사말에서 군산 옥구교회 이도규 목사는 이번 공연을 통해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군산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창작 뮤직드라마 일사가고는 오정모 사모와 세 명의 여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 주기철 목사의 순교 과정을 보여주는 창작 뮤직드라마입니다. 인천 호산나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감사예배에서 주한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으로 보내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충성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임직식에선 10명의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서약식과 안수기도, 임직패를 증정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창립 29주년을 맞은 호산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로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늘른해 교회의 은퇴 목사 최홍식 목사라 합니다. 양천구 신을 7동 있는 늘른해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항상 가까이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막 교인들 키우고 막 이런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형교회에서 맛볼 수 없는 뭐 부목사라든지 그 밑에 뭐 손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욕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는 1차적으로 한 100여 명 될 때까지는 목사 자신이 교인들을 뭐 7, 8명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해서 한 3년 동안 하면 제자 양육 훈련 끝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끝나고 사회 훈련 끝나고 뭐 전도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또 뭐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렇게 다 하면 3년이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성숙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작은 교회 목사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문예 같아요. 그래도 어려울 시절에는 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우리도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뭐 향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영성이 좀 많이 강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것이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사는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옛날만 안 하는 것 같아. 그럼 영역이 떨어지는 거죠. 목회자가 되는 사람, 또 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준비가 돼야 돼요. 어떤 목회자의 자질, 특성이 있어야 되는, 덕목이 있어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물질에 청렴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이 깨끗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물질에 투명하지 않고 청렴하지 못한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물질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성의 관계에서는 순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결성을 갖지 않으면 목회 못합니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망치고 교회도 망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성관계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나 목회자가 된 사람은 성결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명예욕에서 초연해야 되는 겁니다. 명예욕을 가지면은 총회든지 노회든지 하면 이거 뭐 너무 막 후기가 안 좋거든요. 또 명예욕에는 뭐 과욕이 되다 보니까 총회장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문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등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는 하나님 본위로, 하나님 중심, 신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본위, 내보니까 하나님 본위로 우리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위로서의 우리 목회를 시작하고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온유한 마음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반드시 목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라 믿고, 예수님 마음을 갖고 나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목회 현장에 나가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감화 속에서 이걸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뉴스 더보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잊혀졌던 전쟁 고아들의 삶을 조명하며 한국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고 공감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인데요. 네, 바로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입니다. 영화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추상미 감독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감독님이라고 부르게 되네요. 네, 아직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또 복귀를 하시고 또 네.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가 아니라 이제 감독으로도 복귀를 하게 되셨잖아요. 네. 소감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한 10년 만에 정말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프리젠터 역할도 했고 또 영화 감독으로 찾아뵙습니다. 네. 극장에서 만나길 바라고요. 많이 꼭 보러 와주십시오. 예. 네. 이번 영화로 많은 주목을 받고 계신데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어떻게 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우연히 이 소재를 이제 픽업을 하게 됐어요. 예. 아는 지인이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받은 자료였습니다. 예. 그 딱 네. 받고 나서 사실 이 폴란드라는 게요. 우리나라랑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삶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명하게 됐는지. 사실은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항상 예. 언론이나 인터뷰 이렇게 계속 사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예. 제가 좀 산후 우울증을 앓다가 그 증상이 이제 저희 아이에 대한 되게 큰 집착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 북한의 꽃제비,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막 이제 산천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아이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 또 마음을 부어주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시즌에 마침 제가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예. 한국 전쟁고아에 대한 비밀 실화, 아직까지 한국이 알려지지 않은 이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게 됐죠. 그래서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고 이 한국 전쟁과 1951년 당시에 폴란드로 보내진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분단의 초기 네. 그리고 북한 꽃제비들의 이야기는 분단이 아니면 겪지 않았어도 됐을 그런 어떤 극심한 가뭄과 이제 가난 그리고 죽음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로 펼쳐지면서 아 이게 모두 분단의 하나의 시간 손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이보다 내가 더 지금 열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영화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네.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지. 이 영화는 1951년 한국 전쟁의 정점기에서 폴란드로 보내진 한국 전쟁 고아들을 본인들도 이제 전쟁의 2차 대전의 상처가 있었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그 상처가 매개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대리 부모가 되어준 그런 선생님과 아이들의 특별한 교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예. 사랑 이야기죠. 뭐 한국전 때 전쟁고아였으면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고 그분들이 살아계시면 예. 뭐 7순이 넘으셨고요. 예. 우리 선생님들 폴란드 현지 선생님들은 9순이 넘으시고 막 8순이 넘으신 그런 연세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고 감동을 받았던 순간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어떤 장면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예.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서 리서치를 할 때도 이제 이분들이 전쟁을 겪었던 분이니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했겠구나, 연민을 가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가서 폴란드 선생님들을 취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65년이 지난 세월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를 직접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냥 연민이나 단지 선행이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그 굉장히 처참한 전쟁을 겪으셨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막 정말 시체 무더기를 밟고 다닐 정도로 한국전보다 오히려 더 처참한 전쟁이었고 그 전쟁을 겪은 지 7년 후에 아이들이 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겪었던 유년 시절의 상처를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치유하고 회복하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굉장히 분신처럼 이 아이들을 대하신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친밀했고 혈연 같은 감정, 부모의 감정을 느꼈던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이거를 시작하실 때는 그 시기 때는 남북 관계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시기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017년도에 특별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서로 예. 말폭탄을 막 날리시고 전쟁 직전까지 갈 분위기였죠. 네, 그렇죠. 예. 전쟁의 위기가 실제로 감돌았고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지원마저 끊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다큐 주제적인 어떤 이슈가 북한을 우리도 폴란드 선생님들의 마음으로 북한 주민 그리고 탈북민들을 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영화인데 세상에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땅에 묻어야 되나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정말 2018년이 돼서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이 되면서 네. 굉장히 놀랍고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하나님의 마치 기적의 시간처럼 네. 느껴졌습니다. 네. 네. 이번 영화 못지않게 함께 출연한 탈북민 이송 씨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네네.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처음에 이 다큐멘터리를 극영화로 먼저 기획을 했었어요. 다큐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예. 그 극영화로 1년 반 동안 시나리오를 쓰다가 아, 이 영화에는 청소년 배우들이 주인공인데 남한 아이들을 전부 등용하지 말고 이제 탈북민 출신의 북한 아이들을 좀 등용을 하자는 생각을 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오디션에서 아주 끼와 재능이 출중했던 그런 조역으로 뽑힌 분이 우리 이송 배우죠. 예, 그렇군요. 네. 자,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걸 좀 여쭤봐도 네네. 되겠습니까? 그 배우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오랜 또 이제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감독으로 복귀를 하게 되셨습니다. 배우였다가 감독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복귀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이유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감독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이었고요. 사실은 배우를 시작할 때 동시에 연출도 하고 싶은 생각이 꾸준히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잠시 이제 쉬고 출산을 했는데 몸이 약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몸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연기를 접고 근데 이제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그 충격도 또 컸었고 그러면서 아 지금이 적기다. 이 충격에서 또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나이 마흔에 영화 공부를 새로 시작한 거죠. 그 부록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예. 업종을 변경하면 안 되는 나이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랜 꿈이어서 그때 대학원에 들어가서 영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 두 편을 만들고 지금이 첫 장편 다큐멘터리가 된 거죠. 네. 네. 많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고 앞서서 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산후우울증을 좀 겪으시면서 이 전쟁 고아에 대해 좀 연민을 더 가지게 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 과정에서 혹시 작품을 만들면서 좀 힘이 됐던 말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움을 받았던 말씀. 저의 굉장히 좀 절묘한 그런 시간의 흐름들이었어요. 이 폴란드 여정 동안 제 개인적인 상처와 역사의 상처가 또 만나는 지점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이에 대한 집착과 애착으로 표현이 됐던 산후우울증이 이제 어떤 역사 속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탈북 청소년들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로 세상의 아이들로 시선이 이렇게 돌려지면서 동시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상처가 회복이 됐고요. 또 폴란드에 가니 선생님들 또한 본인의 개인의 상처이자 역사의 상처가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 데 선하게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작품의 이제 메시지까지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상처는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저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이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하고 긍휼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저희의 역사의 상처 또한 저희가 그냥 폐기 처분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그 상처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피어날 것이고 그 상처로 인해 타인을 혹은 타민족을 혹은 북한을 품는 그 사랑이 그리고 연민이 공감이 저희 안에 싹트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 역사의 상처를 재조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러 올 관객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였다면 네. 우리 한국 교회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또 다큐를 만드는 여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 상처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상처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그 시련을 주신 이유 근데 그게 65년 동안은 증오의 프레임을 만들고 뭐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하고 상대를 이제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 이게 사용이 됐잖아요. 근데 그러라고 하나님 주신 상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여기서 어떤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냥 통일이 아닌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복음 통일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처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여정으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출발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감독님은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도 신앙을 이렇게 잘 지키기로 또 유명하신데 유명하진 않나. 예, 예. 그 지금 이제 뭐 영화인으로서 이제 살아왔다면 신앙인으로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신앙인으로서요. 예.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 교회나 이게 문화예술계나 혹은 기업이나 어떤 일터나 이게 다 굉장히 연계돼서 저는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한국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문화예술에서 성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세대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청년들과 함께 멘토링도 하고 어떤 모임도 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 정신을 저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마지막 예. 네, 질문 드리기 전에 영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관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홍보하실 네.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도응답으로 만든 그런 다큐인데 사실 굉장히 자본의 논리가 지배되는 극장 상업영화계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막 흥행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정말 하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장기적으로 롱런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극장에 와주시는 발걸음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먼저 좀 이 영화를 봐주시고 이 영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대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너무 바람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마음 그리고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뭐 정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성찰할 것이 있으면 성찰하고 북한을 품고 우리 탈북민을 향한 애정을 갖고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일로 가는 여정에서 저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제작한 추상미 감독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님 오늘 이렇게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3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동풍과 기압골 영향으로 7일은 강원 영동에, 8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